코스트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치즈 코너에서 세계의 다양한 치즈들을 구경해 보셨을 거예요. 그 치즈들은 덩어리가 너무 크고 뭐가 뭔지 모를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거 사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선뜻 손이 가지 않죠? 그런데 품질 좋은 치즈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치즈 때문에 코스트코 이용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영상은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던 코스트코 치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가장 단단한 치즈인데요. 수분이 거의 없어서 부서지기 쉬워요. 모든 치즈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2년 이상 숙성을 시키는데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것은 2년 숙성시킨 베키오입니다. 3년 이상은 스트라베키오, 4년 이상은 스트라베키오네라고 부릅니다. 숙성을 시킬수록 가격과 풍미는 올라가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긴 이름이라서 미국에서 파마산, 페르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파마산 치즈는 이탈리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치즈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파마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줄여서 부를 때 레지아노라고 얘기한다네요. 수분 함량이 적어서 이렇게 잘라지는데요. 이 비닐을 여는 순간부터 치즈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에 조미료처럼 사용하는 치즈입니다. 코스트코에 페코리노 로마노, 그라나 파다노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 셋은 질감이나 먹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고요. 이건 그냥 먹는 걸 추천하고요. 파스타 같은 요리에 넣어 먹을 거면 그라나 파다노로도 충분합니다. 가격이 싸니까요. 체더치즈는 영국을 대표하는 치즈죠.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체더치즈 포장지만 봐도 나 영국산이야 하고 있네요. 집에 오니까 이렇게 잘라져 있었어요. 보통 경성치즈들은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집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진공이 풀리면서 잘라진 것 같아요. 체더치즈가 처음 만들어진 서머시 지역은 낙농업이 발달되고 천연 동굴이 많은데요. 농장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동굴 안에 우유 가든 양동이를 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동굴에 가보니까 그 우유가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고 이것이 체더치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치즈들과 다른 체더링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벽돌 모양의 체더치즈가 만들어집니다. 경성치즈지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발음이 어렵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처럼 알갱이가 느껴지는 맛이 아니라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서 사라집니다. 고다치즈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치즈예요.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하우다치즈입니다. 에멘탈 치즈보다 적은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빔스터는 네덜란드 왕실이 사랑하는 치즈 브랜드라고 하네요. 시중에는 5개월, 10개월 숙성된 치즈가 유통이 되는데 코스트코에서는 20개월 숙성된 블랙라벨 고다치즈를 팔고 있어요. 숙성된 만큼 가격은 높아지고 맛은 풍성해집니다. 치즈를 감싸고 있는 이 린드는 벗기고 드셔야 하고요. 경성 치즈 드실 때 딱딱한 겉부분은 대체로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치즈는 과일 중에서 사과와 잘 어울리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빵 사이에 사과와 이 고다치즈를 넣어서 그릴에 구워 먹는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그루에르를 에멘탈과 함께 녹여서 퐁듀 요리로 먹어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가 바로 그루에르와 에멘탈인데요. 이 그루에르는 그냥 먹는 것보다 빵에 올려서 오븐에 구워 먹어보세요. 적당한 짠맛, 단맛, 고소한 맛이 식빵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저는 다른 토핑하지 않고 빵과 치즈만으로 먹곤 합니다. 예전엔 작은 그루에르 두 개의 형태로 팔았는데요. 한동안 안 나오더니 사이즈가 커져서 나오고 있네요. 이 이쁜 것이 과연 치즈일까 하는 치즈계의 귀염미를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 벨입니다. 붉은색 왁스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치즈를 생산했을 때의 신선함을 잘 보존해서 유통을 하기 쉽게 만든 거죠. 지금 보시는 미니 베이비벨보다 10배 큰 사이즈의 베이비벨이 원조고요. 그 이후 작은 사이즈의 베이비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든 치즈를 스낵 치즈, 피크닉 치즈라고도 부르는데요. 지우개 같은 모습과 탄성을 갖고 있어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뭐 고다 이런 치즈들을 보다가 이거 보니까 좀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 맛도 겁이 날 것 없는 심심한 맛이에요. 약간 쓴맛은 있는데 숙성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짜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귀여운 친구죠. 아이들에게 가공치즈 말고 자연치즈를 먹이기에 좋은 제품인데요. 왁스 껍질이 손에 묻어나니까 아이들에게 먹일 땐 손 점검해주고 닦아주세요. 페타치즈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치즈예요. 포장부터가 그리스 지중해 느낌 가득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삼시세끼 이 치즈를 식탁 중간에 두고 항상 먹는다고 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보면 사이클롭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동굴에서 이 치즈를 만들었다고 묘사돼 있는데요. 이것이 페타치즈의 기원이라고 하네요. 소금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서 절인 치즈, 치즈 피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짠맛과 신맛이 동시에 느껴져요. 이 짠맛이 싫으시면 물이나 우유에 30-4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짠맛이 좀 덜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치즈를 만드는 능력을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치즈에 진심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부리와 까망베르 치즈는 대표적인 연성 치즈인데요. 치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부리 치즈입니다. 치즈의 포장지에 붙어있는 라벨에는 치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치즈 이름, 지방 함량, 생산 지역, 위생관리 마크, 사용한 밀크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부리는 이즈니 생메르 제품이네요. 이즈니 생메르는 버터 치즈로 유명한 프랑스 회사이고요. 이 회사 제품을 커크랜드 시그니처로 판매하고 있네요. 프레지던트에서 나오는 작은 사이즈의 부리 치즈를 팔기도 하는데요. 그 치즈가 먹기에는 편하지만 저는 이 제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를 숙성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부리와 까망베르는 표면에 흰 곰팡이가 비는 치즈의 대표 주자입니다.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숙성이 되는 거랍니다. 취향에 따라 더 숙성을 시켜서 먹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숙성이 아니라 부패가 되는 거니까 주의해야겠죠. 흰 곰팡이류의 치즈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할수록 더 숙성이 된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치즈는 뜯고 나면 빨리 먹는 게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그리에르, 고다, 체다와 같은 곰팡이가 없고 수분이 적은 경성 치즈는 진공 보관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전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해서 일단 한 조각은 냉장실에 두고 먹고 오래 먹을 생각이면 두 조각은 진공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치즈를 많이 만들어서 냉동을 해놓고 크리스마스 전에 해동을 해서 남은 숙성을 진행시켜서 먹는다고 하네요. 부리나 까망베르 같은 종류는 원래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로 감싼 뒤에 비닐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냉기가 직접 닿는 곳보다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을 합니다.
치즈는 숨을 쉬는 생명체와 같다고 해서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치즈 종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구하기 힘드니까 원래 포장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치즈 자를 때 힘 조절 실패해서 이렇게 칼자국이 심하게 났는데요.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돼서 종이 호일을 이용해 감쌌습니다. 혹시 수분 때문에 상할 수도 있으니까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연성 치즈 종류는 오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치즈들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로 만날게요. 제가 치즈 전문가인 프로마제도 요리사도 아니어서 어려운 건 못하고요. 쉽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탁비누 같은 딱. 파르지아노. 파르미지아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약간 이건 그러니까 허비앙 같은 그런 맛이 있어요. 그 치즈의 특유예요. 확실히 딱 처음 열어서 그때 먹는 게 가장 맛있다. 얘는 부리. 우리 맨날 먹는 거. 까망베름. 까망베름. 흰 곰팡이고 이거는 다 비가열 압착이나 가열 압착. 부리는 짠맛은 없는데 그 껍질이 약간 써. 쓴맛 있어. 부드럽고. 신맛이 없네요. 페타? 아닌가? 페타 치즈가 좀 신맛이 있어. 이게 짠맛하고 신맛. 부리. 이거 뭐야?